자,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민배입니다. 목소리 좋으세요. 네. 그냥 빨리 얘기하시니까 이름이 뭐 민둥입니다. 이렇게 들렸어요. 네. 천천히. 네.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? 예, 저 청원군 남이면에서 온 민병유입니다. 아, 남이면에서 청원군에서 오신. 네, 반갑습니다. 네. 하시는 일은 뭐세요? 저 공단에서 조그만 제조업 하고 있습니다. 제조업, 사업의 꽃, 제조업을 그 어려운 제조업을 어렵습니다. 하시느라고 다 머리가 다 희시고, 네, 숱도 다 빠지실 것 같아요. 아, 제조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, 정말. 몇 가지를 할수 있어야 제조업을 할수 있느냐, 그죠? 최소한 7가지. 뭐냐, 영업부터 시작해서 노무 인사, 뭐 자산, 뭐, 7가지 정도를 해야지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. 제조업이 뭘 만드세요, 그러면? 자동차 부품하고 있습니다. 자동차 부품. 네, 자동차 부품. 얼마나 하셨어요? 사업하신 지. 이제 10년 좀 넘어갑니다. 좀 늦게 하신 편이세요? 그전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. 예, 맞습니다. 아, 그러면 직장 생활 하셔서 이제 도저히 직장 다니다 보면 이거 내가 얼마 못갈것 같다. 그래서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. 이렇게 딱 나오신 거예요? 그건 아니고요. 저 회사에서 나름대로 예, 뭐 고급적으로. 직장 생활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직장에 대한 꿈은 있었어요. 네. 그렇지만 그거가 아니라고 해서 나온 건 아니고 네. 조금 일찍 나온 거죠. 제 꿈을 목표를 위해서. 일찍 예, 나오셔가지고 네. 그렇습니다.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네, 꿈을 이루셨군요. 지금 어떠세요? 근데 그 직장 생활 했던 게 나을 것 같아요? 아니면 계속 제조업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? 뭐 10년 동안 나름대로 행복했고요. 네네. 뭐 중간중간 지금도 어렵지만 네네. 뭐 미련은 없습니다. 아, 계속 쭉 나가시겠다. 네, 그렇습니다. 내가 볼때 뿌린 돈이 아까우신 거 아닌지. 예. 맞습니다. 수업료 많이 내신 것 같아, 내가 볼 때. 수업료가 많이 나가거든요, 원래 제조업이. 자,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? 문 밖에 있는 노래 문 같습니다. 밖에 있는 노래요? 그대. 아, 그대. 네, 문 밖에 있는. 이렇게 비 오는 날문 밖에다 놔두면 난 문제가 생겨요. 네. 얼른 들어오라 그래요. 네. 네. 자, 문 밖에 있는 그대. 아군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 박수. 와우. 네. 그대 사랑했던 걸 오래전에 얘기지 노을처럼 피어난 가슴 태웠던 사랑 그대 떠나 가던 밤 모두 잊으라시며 마지막 눈길마저 외면하던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 마.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? 아무것도 사랑은 내 마음엔 없어요. 추억도 내겐 없어요. 문 밖에 있는 그대 눈물을 거둬요. 가슴 아픈 사랑을
이제는 잊어요.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 마. 그렇게 버려둔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사랑이 남아요. 한번 떠난 사랑은 내 마음엔 없어요. 추억도 내겐 없어요. 문 밖에 있는 그대 눈물을 걷어요. 가슴 아픈 사랑을 이제는 잊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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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다 들려요. 네, 다 들려요. 네, 다 들려요. 네.